밤사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하는 보합 가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오늘 지금 하락 출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데프콘 3단계 발령 이슈입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새벽에도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미국이 데프콘 레벨 3으로 격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프콘 레벨 3단계는 과거의 쿠바 핵무기 사태 그리고 9.11 테러 등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쟁 리스크가 격화됐을 때 발동했던 발언인데 그만큼 주식시장에도 불안 요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반 사이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시 40분쯤에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 증시가 밤새 13%가량 크게 하락한 만큼 우리나라 지수도 하락 출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 지속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는 시장 상황과는 관계없이 시장가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수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이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 그리고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겪은 만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외국인의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금리 인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16년부터 상승할 때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특히 패시브 자금들이 우리나라 대형주를 크게 상승시키면서 장을 부양하였고 당시 지수가 2000 초반에서 2600까지 오르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상 이슈가 반영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 초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이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흐름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봐야 될지 그리고 그런 시장 흔들림 속에 어떤 섹터들을 그나마 공략하는 게 좋을지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저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형주들의 외국인 패시브 수급을 체크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금리 인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겪고 16년부터 상승할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받쳤었습니다. 현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다시 시장을 부양할 때는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많이 사들였고 그래서 현재도 우리나라의 대형주들의 수급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오프닝 섹터의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리오프닝 섹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고점을 넘길 때마다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리오프닝 섹터가 많은 우려를 받고 있지만 글로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이 가장 큰 섹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오프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 투어 등의 여행 관련주, CJ, CGV 영화 관련주, 하이브, SM 등 엔터주들의 반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수 ETF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주도 섹터가 기존에서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지수 ETF를 먼저 매수를 해두는 편입니다.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수는 먼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수 ETF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 섹터가 포착이 된다면 지수 ETF에서 차익 실현 후에 자금 이동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